그렇게 나오는 경우. 이거 사보다. 이거 존맛이에요? 이것도 존맛이던데. 아, 등산도 하는구나. 무서울게. 소유기 벌었으니까 니 아무것도 사지 마라. 무서울게. 네.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잘 안 보이는데? 구독자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몹쓸 내가 먼저 들어가도 애석장 있어. 와, 저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같아? 뭐지? 약간 피톤치드가 느껴지네. 새소리요? 응, 그런 거 같아. 아니, 태양광이 다, 자연광이 다 했어. 여원씨 핸드폰 왜 거기 계시는지 설명 좀. 나중에 갖고 가면 안 돼. 좀 가야 되잖아. 근데 한 시간 넘었는데? 스팀 해놓고 가자. 날씨가 좀 추웠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맞아. 너무 좋다. 영상 찍을 맛이 나요, 언니. 기분이 좋다. 그냥 집을 나오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런 거야? 한 그릇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런가 봐.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 과자 있잖아요. 한국사도 제일 이쁘다 생각, 그러니까 제일 이쁘다 생각했는데. 저거 너무 적고 싶긴 하다. 예은이, 예은이 신기하다. 불국사도 가봐야겠다. 어, 진짜 예뻐 거기는. Thank you.
하늘에서 내린 자그마한 이슬이 모여 길을 가면은 대천이 되고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듯이 내 하루하루 사는 게 표한나고 힘들어도 뒤로는 무형의 자산이 저축된다는 기분 하에 매사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별이 진짜 아니,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하고 우리 시골 마을 가는 것 같아. 꽃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직접 만드신 건가? 이거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마이크 쓴데 그 정이 그거 그 사람인가? 네, 친자 기숙사 생각해 기숙사 느낌으로 세팅 아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아니 문길 가면 뭐해 여기서 볼 보고 한데 하늘이 진짜 예쁘다. 아니 막 꽃향수 좋아한다 해가지고 좀 약간 여행 가기 맘먹거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제주도 투어 싹 가는 일 것 같아. 방법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곳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아, 이분이 영원한? 네. 예, 이제 방장세니까 그거 씻고 가려고요. 다음은 진행입니다. 저는 그냥 이것도 예뻐요 지금 다 좋아 보이는 맛있어요? 너무 짜요? 에미야 짜라. 아 얼마나 짜길래?